김지훈이 깊은 눈빛 연기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김지훈이 선보이는 눈빛 연기는 MBC 주말 특별기획 도둑놈, 도둑님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냉철한 검사의 날카로움부터 달달함을 담은 꿀 눈빛, 원망과 그리움을 삼키는 눈빛까지 극과 극을 오가며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극 초반 김지훈은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검사 한준희를 통해 돈과 권력이 앞서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담은 눈빛으로 강렬한 인상을 심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수사에 나설 때는 한준희 특유의 예리함과 추리력을 발휘, 검사로서 현장에 출동하거나 피의자 신문을 할 때는 카리스마가 물씬 느껴져 나쁜 놈 잡는 통쾌함과 멋짐까지 선사하고 있다. 반면 아들로서의 한준희는 과거 가족에게 받은 상처에 평생을 괴로워하고 억울함과 원망 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김지훈은 가족을 등지고 살아온 지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미안함과 그리움 등의 감정 등을 절절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가슴에 강한 울림을 선사했다. 특히 준이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 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에선 김지훈의 감정 연기가 폭발했다. 오랜만에.